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3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천층에서 주어지는 개인의 처소와 면류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천층에서는 완전히 독립된 단층의 개인주택이 주어진다 했고, 각각의 집 대문에는 문패가 달려있지요. 그리고 개인주택 안에는 집주인이 이 땅에서 가장 갖고 싶어 했던 한 가지 시설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또한 2000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2000층의 사람들을 만일 낙원이나 1000층의 사람들이 만난다면 어떻게 대할까요? 신분 제도가 뚜렷했던 옛날에는 일반 평민들이 양반이나 귀족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던 것처럼 낙원이나 1천층의 성도들에게는 3천층과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2천층의 성도들도 우러러보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쓴 2천층의 사람들을 보면 면류관의 아름다운 광채를 매우 부러워하며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표하게 되지요. 천국엔 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좋은 면류관을 쓴 것으로 인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에서는 존경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히는 것도 아닙니다. 2천층의 사람들도 낙원과 1천층의 사람들이 존경을 표현할 때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처럼 어깨에 힘을 주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몸을 굽히는 것은 아니지만 합당한 예를 갖추며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현재 신앙을 더욱 밝히 분별하심으로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온전히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되 아직 성결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영혼들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은 지켜가는데 마음에서 온전히 죄를 버린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미운 행동을 하는 상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미워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말이나 행함으로 미움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미움이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2000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행한다거나 자신이 할 만한 일까지 번번이 여러분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합시다. 이럴 때 믿음의 2단계에서는 일단 상대가 하는 행동에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감정을 삭히고 섬겨주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이 있지요. 참 무례한 사람이다. 자기가 하면 될 일을 왜 나한테 시키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심히 불편하고 그런 것이 쌓여서 더 이상 참지 못할 때는 대놓고 짜증을 내기도 하는 것이 믿음의 2단계, 곧 1천층에 들어갈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3단계에서는 그렇게 화평을 깨는 일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근하게 대한다고 하는 거겠지. 자신이 직접 못할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섬겨주지요. 그런데 아직 3단계 초입에서는 온전히 마음의 진리가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떠오르기는 합니다. 그런 불편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해도 아니야 하고 다시 생각을 바꾸며 마음을 돌려 좋게 생각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 반석에 서면 순간적으로는 혹시 불편한 생각이 든다 해도 즉시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고 평안한 마음으로 화평함을 쫓아 상대를 섬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적인 생각조차 없이 온전히 죽어지는 밀알처럼 상대를 섬겨줄 수 있다면 이때는 믿음의 4단계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 천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3단계의 신앙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믿음의 2단계는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기지 못하여 불평을 쏟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이 천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3단계는 고난 중에도 능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라 해서 모두가 100%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3단계 중에서도 초입이라면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너무 힘들다 하는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낙심되고 충만함이 사라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성령의 음성을 들으므로 아니야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내가 왜 낙심하는가 하고 자신의 마음을 진리로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여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게 되지요. 그러다가 3단계 중반 이후를 넘어서서 만렵이 되면 이제 육신의 생각이 많이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을 갑자기 만난다 해도 낙심하거나 불평하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지요. 혹시 순간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스친다 해도 즉시 그 생각을 몰아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험 환란에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이 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도 60% 이상이 되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이상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반석에 세워진 믿음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70에서 80%가 되면 반석에 온전히 선 것이고 이때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마치 몸에 배인 습관처럼 저절로 나와집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에 육신의 생각조차 동원되지 않고 즉시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믿음의 4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최소한 3천층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본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소천하여 2천층에 들어가신 분들을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는 1천층에 갈 수밖에 없으나 마지막에 분발하여 2천층에 가신 분도 계시고 조금만 더 성결되었다면 능히 3천층에 들어갔을 만한 분도 계시지요.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성도님들에게 거울이 되어 성도님들은 2천층에 머물지 마시고 능히 3천층도 침례에 들어가시고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한 믿음의 가정의 어머니로서 권사의 직분을 받았던 분입니다. 본인과 남편이 모두 중한 질병에 걸려서 본교회가 개척한 해인 1982년도에 오셨습니다. 저의 기도로 치료받은 큰 은혜를 입고 본인은 권사로 남편 되신 분은 장로로 되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지요. 그러다가 아내 되신 권사님 바로 이분이 1997년도에 소천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육의 목숨이 끊어져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죄송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일과 마음의 악을 온전히 뽑아버리지 못했던 일이죠. 혈기 많으신 분이었습니다만 혈기도 많이 뽑아내셨습니다. 물론 이 권사님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서 악을 온전히 뽑아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을 치료받게 해주시고 영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인도해 주신 목자에게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이 땅에서 마음 깊이 고백하지 못했던 것도 너무 민망해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분이 이 천층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되 사명을 능히 감당치 못한 것이고 둘째는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온전한 할례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 권사님은 스스로도 고백했거니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이 행한 것과 또한 자신이 입으로 낸 것을 계수한다면 일천층밖에 갈 수가 없는 상태였지요. 그런데 이분이 소천하시기 전 제가 세 차례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세 차례 기도를 받는 과정을 통해 1천층밖에 갈 수 없었던 믿음이 2천층에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끌어올려졌지요. 즉 부지런히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하고 선으로 영으로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권사님은 평소에 만민중앙소식을 열심히 집집마다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권사님은 2천층을 영원한 처소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권사님께서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너무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으며 처소마다 영광이 다르고 그 빛이 너무나 다름으로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하고 부탁하나이다. 또한 악을 버리지 못한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며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인가를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나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상급이나 천국 집의 웅장함은 물론 한없이 부럽고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보다 자신이 아직 악의 모습을 다 버리지 못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이것을 남아있는 가족들이 알아서 정녕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처럼 가족 단위로 모여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족이었던 사람들끼리는 아무래도 각별한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만일 가족 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다른 처소의 가족에게 초청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2천층에 있는 육의 어머니에게 새 예루살렘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하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초청받을 기회도 많아지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자주 방문할 수도 있고 더 오래 머물다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주 방문할 수 있다 해도 당연히 자신이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만 못하지요. 그러므로 이 권사님의 가족들은 물론이요 모든 성도님들도 더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여 열심히 침노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만이 더 좋은 처소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다른 나라를 침노한다면 격렬한 싸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인데 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신 것일까요? 또한 누구와 싸워서 빼앗는 것일까요? 바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어찌하든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마음 안의 죄성을 요동시켜 육신의 일과 육체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마귀 사단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케 하거나 마음을 요동시켜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 정녕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내게 해를 끼쳤다 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겨야 하지요. 미운 감정을 가지고 똑같이 악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선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순간에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여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과감하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런 행동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하고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지요. 이처럼 내 마음을 지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할수록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된 만큼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할 수 있으며 그만큼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나 정녕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는 분이라면 그런 원수 마귀 사단의 미혹과 시험을 받을 때를 오히려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선과 사랑으로 상대를 감동시켜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을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한 이긴 만큼 마음이 진리로 변화된 것이니 이후에는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김으로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와 더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침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2000층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소천하여 천국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맛본 성도들에게 만일 이 땅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어찌하든 죄를 벗어버리고 성결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영원히 육의 몸을 벗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영으로 일구는 것임을 깨닫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에서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새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소망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운동선수들이 나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단지 소망한다고 해서 금메달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얼마나 호된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지요. 피눈물 나는 훈련의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 잠깐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참 이기기 위해 이렇게 피나는 훈련을 어떤 분은 뭐 10년, 20년, 30년 쌓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저 영원한 천국 거기에 영광을 보고 가는데 어찌 참 이 정도의 싸움을 힘들다 해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악을 버리는 싸움인데요, 죄를 버리는 싸움인데요, 성결되기 위한 싸움인데요, 온유하고 사랑과 덕으로 더 영으로 들어가기 위한 싸움인데 얼마나 즐겁게 싸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싸워나가야 하지요.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너무 행복하게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좀 상하게 한다고 하면 자꾸 찌르고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 이제 괴롭힌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라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분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아 내 마음이 더 커진다고 하면 나를 아무리 찌른다고 해도 불편한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고 저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텐데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를 그런 것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평안하고 좋겠습니까? 어제 한 가족, 권사님 한 가족 또 사택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권사님이 가정이 이제 아직 복음화 안 되고 남편이 믿음 안에 이제 두르지 못한 때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죽어라, 네가 죽어져라, 죽으면 된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서 아 참 쉽구나,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해서 죽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죽었습니다. 이게 죽었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을 공대하고 정말 사랑으로 지극정성 이렇게 섬겨드렸던 것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참 마음도 변하고 이제는 교회 나와서 온전한 이렇게 주일도 지키는 그런 남편이 되고 가정이 화목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됐다고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선한 모습이요. 이분이 기도할 때 이제 어려워요. 가정이 어렵게 이렇게 살으셨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하기를 분명히 믿고 기도한다. 하나님 내게도 축복 주시고 이렇게 이제 남편도 복음화 되고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을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시되 내 남편이 믿음을 가졌을 때 축복을 주세요. 믿음 갖지 않고 축복을 받아버리면 기도해서 축복을 받아버리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믿음을 가졌을 때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그때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기도한 대로 이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이제 주일을 지키고 다 이런 때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십일조도 다 온전히 드릴 수 있었고 감사도 할 수 있었고 건축예물도 좀 힘껏 드릴 수 있었고 이렇게 마음에 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게 원하는 대로 다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믿음이 가졌을 때 축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마음의 소원들을 이룰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축복을 참 한 번이 아니라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주시고요. 죽어지면 되는 건데 그 죽어지는 게 뭐에 힘들다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죽어지면 되고 사도 바울도 열심히 죽고자 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지니 그러고 나면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 영만 남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진리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거 아닙니까? 나라는 것은 없어지고요. 자, 거대한 훈련으로 몸에 힘듦도 참아야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자기 자신과의 엄청난 싸움에서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어떤 선수는 30년 이상 소위 지옥 훈련이라는 힘든 시간을 인내했을 때 국가대표 선수도 될 수 있으며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수도 있고 프로로 뛸 수도 있습니다. 저절로 챔피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것도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신앙 훈련을 통해 자신은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행하는 만큼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해도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철저한 신앙 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주어지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지위요 영원한 명예가 되지요. 성도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정녕 사모한다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받는 신앙의 훈련을 힘들다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힘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영원한 행복,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알기 때문에 힘들다 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국을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여러분 그 식물도 좋은 노래를 선한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면 잘 자라고 악한 노래를 들려주면 시들고 잘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의 그런 실험 결과에서도 증명됐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실제인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는 또 이런 처음 듣는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만민교회 출석하고 있는 임재영 장로입니다. 제가 멀리 거창해서 대구 만민교회 출석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본래 고향이 거창이지만 결혼 후 자녀의 교육 문제로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생활의 기반은 어느 정도 잡혔지만 마음의 공고함으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릴 적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형제들을 잠시나마 거두어 주셨던 큰어머니께서 백내장으로 인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보살펴 줄 자녀가 없어 홀로 고향에 계신 것이 마음에 걸려 제가 모시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 선한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거창으로 이사를 와 큰 어머니를 모시며 산을 개간하여 과수원을 시작하게 되었고 신앙생활도 본격적으로 하면서 장로의 직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혜를 사모하여 기독교 방송을 보기 위해 읍내에서 커다란 위성 접시를 사서 직접 설치하게 되었는데 정식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기독교 방송이 나오다 안 나오다 하더니 결국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GCN 방송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만민교회와 이재룡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산골 거창에 사시고 해서 모르셨나 보죠. 영혼력의 말씀과 선의 단계, 믿음의 분량 등 너무도 깊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영적인 말씀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무한 단물 소식을 접하고 무한 만민교회에 방문하여 단물을 떠오기도 하였지요. 지금까지 장로임에도 하루 금식도 해보지 못했는데 GCN 방송을 보니 만민교회 성도들은 금식도 많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힘들던 금식이 무한 단물을 먹으니 위가 편안하고 수월하게 금식을 마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만민의 성도님들처럼 저 또한 목자의 공간 안에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몇 가지 간증을 통해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는 과수원 일로 경운기를 몰고 가다 경운기 앞부분이 뒤집어지는 상황에 처하자 저는 급히 경운기를 틀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를 삐어 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나이 69세, 실제 나이는 71세이니 이젠 일을 할 수 없겠구나 싶었지요. 겨우 집으로 가서 GCN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순간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허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방송으로만 보던 목자의 권능을 믿었지만 직접 체험하게 되니 당회장님이 더욱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울에 있는 본교에 방문하여 목자를 배웠고 금요철야 예배도 참석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과수원 일을 하다 미끄러운 돌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크게 찢게 되었는데 통증과 함께 뼈가 손가락 두 마디만큼이나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한 마디, 두 마디죠.
저는 순간 하나님 큰일입니다. 어떡합니까? 기도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크게 튀어나와 있던 뼈는 정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한 번은 타교에 다니는 가까운 친척이 다리가 아파 1분도 앉아 있을 수 없었는데 당장께 기도받은 손수건 기도를 받은 후 몇 시간을 앉아서 일해도 통증이 없이 깨끗이 치료가 된 것이었습니다.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타인으로 인해 꼬여 있어 힘들게 했던 모든 물질 문제도 당회장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하나 해결되더니 모두 정리가 되게 되었지요. 또한 과수원에 24시간 GCN 방송을 들려주므로 평년에 비해 열매가 갑절로 열렸으며 다른 과수원보다 사과가 크기도 크고 분량한 것도 적으며 빛깔도 선명하며 당도도 매우 높아 거래처에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목자를 통해 만민재단을 통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목자와 만민재단에 대해 알 수도 없었고 알 길도 없었던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된 GCN 방송을 통하여 이전에는 전혀 체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주신 목자의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정식으로 GCN 안테나를 설치하여 은혜받고 있으며 당회장님의 저서들을 읽으며 저 또한 만민의 성도로서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 간증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GCN 단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GCN 방송을 그 24시간 과수원에 틀어놨나 보죠. 그 과수원 이렇게 사과 어떤 하여튼 그 과일 나무도 들으라고 틀어놨는데 정말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수확도 갑절로 크기도 또 색깔도 선명하고 당도도 좋고 그래서 값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